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나의 선택 2024 총선 15일 앞두고 여야가 스스로 현재 판세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세한 지역이 82석 플러스 알파다. 민주당은 지역구 110석이 우세한 상황이라고요. 지역구 전체가 254석이니 여전히 곳곳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야는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때는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었지만 오늘은 조언을 구했고 박 전 대통령 경제가 어려운 위기엔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도착합니다. 대문으로 들어서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했고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이던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것을 언급하며 두 사람 간의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한 위원장이 중요한 선거니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한다고 하자 선거 승리를 기원하며 격려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거 유세를 다니시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선거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위원장이 닷새 만에 다시 대구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건 공천 막판 여권 내 갈등으로 분열 조짐을 보였던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갈수록 세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에 민주당 등 야권 후보 33명은 다음 국회 때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기문란, 헌정문란이라며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이 실제로 그런 걸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특검을 꼭 추진하겠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강경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고 이제 너희들은 해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부르겠다고 했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야권 후보 33명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동의했다고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로 명단에는 허영, 이정문 등 현역 의원 5명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채널A에 탄핵 상황이 되면 당론을 고려해서 발의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 선정당인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방금 보신 야권의 탄핵론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는 표현은 반민주적이라며 이재명 조국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 점퍼에 국민의 미래 명찰을 달고 등장한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2조 심판을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교수께서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법 권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그러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인 위원장은 생전에 각별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인 행동하는 양심을 차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한 조국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행동하는 양심을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국 교수께서는 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거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 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인천 백령도도 방문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역할을 나눠 선거운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 저희 마크맨도 바빴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하루에 부산, 울산, 경남을 다 돌며 정신 차리라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웠고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참여하는 전후로 짬을 내 후보 지원을 했는데 벌써 네 번째 서울 동작을 찾았습니다. 마크맨 최수연, 김태림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일일이 90도 인사로 몸을 낮추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 위원장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바로 이곳 울산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울산을 발전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 울산 동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울산 동구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겠습니다.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죄를 적용하는 비동의 가늠죄 도입을 1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입증 책임이 혐의를 받는 사람한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은 사실상 통과되게 되거든요. 여당을 뽑으면 아르헨티나가 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의 예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게 결국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리 뉴스 최순입니다. 우리 동행이 방해되면 곤란하니까 좀 펴주세요. 제 뒤로 이재명 대표, 한강벨트 서대문 갑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변호했던 김동화 변호사가 이 지역 후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장동 재판 출석차 서초동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총선까지 총선 전날을 포함해 3번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게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입니다. 재판이 끝나자 나경원 후보와 겨루는 류사명 민주당 후보 지원차 서울 동작을 찾았습니다. 최근 2주 새 네 번째 방문입니다.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시 공부한다고 정말 머리도 안 감고 발도 안 씻고 냄새 풍기면서 도서관 다녔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 나라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자랑스러운 중앙대 후배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민주당 관계자는 동작을만 뒤집으면 한강벨트 승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 공을 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지역구 254곳 중 가장 뜨거운 곳만 찾아다닙니다. 더스팟 2호사. 오늘은 친윤과 친명이 정면으로 맞붙은 서울 동대문 을로 갑니다. 배두원 기자입니다. 한강 이북의 대표적 격전지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가장 면적이 작은 곳이지만 친윤 후보와 친명 후보가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후보들 만나보시죠. 윤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낸 친윤 인사 김경진 국민의힘 후보가 친명 최고위원 현역 장경태 민주당 후보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4년 전에도
면목성 경전철을 얘기를 했고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당도 여러 번 옮기시고 지역도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도 지역도 안 지킨 분이 공약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지난 6번의 총선에서 보수 진보가 절반씩 나눠 가졌는데 최근 3번은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이달 초 여론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대입니다. 종합병원이 4개나 있는 동대문 갑과 달리 동대문을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데요. 김경진 국민의힘 후보, 시립대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의대가 신설된다면 의대 관련된 지원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뛰어난 학생들도 더 시립대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제가 시립대 의대 신설, 부속병원 신설 공약을 발표를 하니까 시립대 총학에서 맨 먼저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청량리역에 나와 있는데요. 청량리역부터 시작해 장안동까지 동서로 관통하는 면목선 경전철 개통이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현역 장경태 의원은 재선이 되면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선버스나 이런 것들은 많이 굵직하게 지나다니는데 동북권역이나 이쪽 넘어가는 수단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국토위나 또 야당 지도부로서 가장 힘있게 또 지역을 오래 알고 살아온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누구를 심판할지를 두고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조국, 이재명과 같은 부정부패한 세력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영구히 후진국의 나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의 실정을 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지난 12년간 총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했던 이곳 15만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더스파리 호사 서울 동대문을 해서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파와 쉐쉐, 여야가 공방을 벌인 주제인데 빈칸은 뭘까요? 네, 시즌2입니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논쟁이 다시 이제 불이 붙고 있는데요. 먼저 대파 논쟁 시즌2,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발언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대파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가셔서 한 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안에 수십 뿌리가 들어있어요. 아, 875원. 네. 네,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값이라고 하면서 또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파 전쟁 시즌2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대파 전쟁 시즌2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수정 후보가 수원이죠. 대통령 쉴드 친다고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그랬다고. 그거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그거. 대통령실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냈는데요. 이수정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대파 한 단 1kg의 가격을 875원으로 명시를 했고요. 대파 한 단의 정상가는 4,250원인데 정부 지원 등이 반영돼서 79.4% 할인된 가격이 875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파테크, 반려대파 같은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채소 가격이 더 높았다고 야당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킬로그램당 7,000원에 육박했던 지난 정부에 비해 지금은 3,4,000원 수준으로 낮은 수준인데 공세가 지나치다는 거죠. 자, 그럼 쉐쉐 논쟁 시즌2는 뭡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쉐쉐 발언이 중국까지 번졌는데요. 오늘 중국 매체들은 이재명이 왜 중국을 자극하냐며 윤석열을 비판했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요. 오늘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2위에 오르면서 SNS에도 이 발언이 퍼져나갔습니다. 왜 중국을 집착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착거리고.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중국 관련이라 관심을 가지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네, 중국이 입맛에 맞게 이 대표 발언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는 표현을 자오로라고 번역했는데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인 우리가 왜 강자인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냐는 자의적 해석인 거죠. 국민의힘 입장문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품격 없는 가벼운 언행이 대한민국을 조롱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굴종 외교가 불러온 외교 참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확 달라졌어요? 뭐가요? 네, 한 위원장 선거를 2주 앞두고 유세 전략이 확 달라졌는데요. 어제와 오늘 비교해볼까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되면 우리 정부가 울산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본인보다 후보를 더 띄우려고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군요. 네, 본인을 낮추고 후보를 띄우고 있는데요. 달라진 전략도 있습니다. 오늘 지역에 달 예정이었던 현수막. 이 나라를 종북 세력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걸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이 종북 공세를 계속해서 민주당이 반발했었죠. 범죄자 연대와 종북 통진당의 후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뿐입니다. 이런 철진한 색깔론이 신선미가 있다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73년생 한동훈 발언답지 않은데요. 네, 한 위원장 현수막 걸지 말라고 한 이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말이 뭐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저는 좀 더 국민들께 더 좋은 말을 내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 좋은 말, 그러니까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확 달라진 한 위원장, 민심도 확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2천 명에 매몰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제를 제안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자고 했는데요. 당내 의사 출신 인사들도 2천 명 규모를 재검토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 갈등 핵심인 의대 2천 명 증원과 관련해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2천 명 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겁니다. 최근 당내 의사 출신 인사들은 별도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해법을 논의했는데 단계적 증원안이 모아졌고 이런 의견은 한 위원장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지금 제일 큰 걸림돌은 2천 명에서 한 명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의 그 입장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증원이 되어야 된다. 2천 명 증가는 현재 의대 교육 현실 여건상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방적으로 논의를. 국민이 원한다면 저는 그 2천 명 숫자에서 조금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정렬에 대한 좀 너무 무리다 하는 입장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일단 1,000명 정도 늘리고 5년 뒤 단계적 증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한 안철수 의원은 오늘 별도로 의료계를 만난 뒤 의료개혁 협의체를 구성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전공의는 현장에 복귀하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일제히 각각 의료계와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 연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교육부 복지부 장관이 서울대병원에서 주요 대학 총장, 의료계와 대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의료계 또 우리 대학의 어려움을 듣고 또 정부의 진심을 전달하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양측은 참석자를 늘린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주축이 돼서 의료계 협의체 멤버를 구성해주면 언제 어디든 가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도 충북 청주의 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만났습니다. 비상의료체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하는 등 사흘 연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별 배정이 끝난 만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물러서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대신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며 의료계의 예산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학계와 의료계에서도 중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한 발씩 물러나서 대화부터 하라는 요구들인데요. 그 변수 중 하나는 앞으로 정부의 대화 파트너가 될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어떻게 구성될지입니다.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이고 개표가 하고 있는데요. 자, 대한의사협회에 나가 있는 서주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조금 전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인 이면택 후보가 65%로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면택 시민회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며 정부와의 협상 선행 조건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파면을 내건 강경파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상황에서 새 의협 집행부가 의정 갈등의 새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현재 의대 교수 전공의 등으로 제각각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의사들의 단일 소통 창구 역할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의정 갈등을 중재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서울대 교수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긴급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공의와 학생들은 내일이라도 복귀해달라고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정부를 향해선 5년 1만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보완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의료인에겐 정부의 정책을 이해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와 협의해달라며 의정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은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SNS를 통해 휴학과 사직을 강요하는 조직 분위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이 대화의 물꼬는 조금씩 트이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의대 증원 규모가 조정이 될 수 있는 거냐.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현민 기자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네. 증원 2천 명, 이 규모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또 은퇴를 앞둔 의사의 규모까지 고려할 때 20년 뒤인 2045년을 대비하면 매년 2천 명 증원은 변할 수 없는 숫자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이김에 문제를 확실히 뿌리 뽑으라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며 이 문제를 선거 유불리로 따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계적 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의료계 집단 반발을 더 겪을 수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최근 발언 보면 다소 유연해진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해진 것도 맞습니다. 한 달 전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의료계를 비판했었는데 오늘은 의료계의 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면서 또 한 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흘 연속 대화를 강조하고 총리에게도 소통하라고 지시하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증원 규모만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건 논의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의료계도 그것 때문에 지금 대화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적어도 테이블에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강조하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단 총선 분위기가 좋지 않은 여당은 이 이슈를 마지막 반등의 기회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면서 가급적 타결을 끝내서 의료진들이 현장에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증원 규모 부분도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대 교수들도 오늘 중재안에서 5년 만 명 증원 정책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죠. 대신 전공의 의대생이 내일이라도 복귀하라고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의대 증원이 대화 테이블로 올리냐 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대통령은 아직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대통령실의 걱정은 이겁니다. 이미 정부는 대학별 증원 인원 발표까지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정부가 후퇴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 그리고 의료개혁 지지층에게 더 큰 혼란과 반발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이야기를 보면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또 치안 등 이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재정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이 내년도 예산 편성 준비 기간입니다. 의료계가 원하는 필수 의료 보상이나 근무 체계 등 재정 지원 해줄 테니까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첫 해 2천 명은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좀 더 완만하게 늘리는 안 등을 대안으로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뭐 어떻게든 대화체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만 실제 조정될 거냐 그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고 주변을 살펴야 하는데요. 경찰은 버스기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학생. 보행자들을 피해 차도로 나섭니다. 그러다 우회전을 하던 대형 버스와 부딪히며 쓰러집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45인승 항공버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15살 A군을 치는 사고를 낸 건 어제 오후 4시쯤. A군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60대 버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우회전 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를 기준으로 사거리 직진 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버스는 차량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뒤 주변을 살피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CCTV에서 버스는 별도 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을 시도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시 정지했다면 자전거 그 옆에 나오는 걸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렸는데 잠시 뒤에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옵니다. 운전자는 밀리는 차를 막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빌라 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와 멈춥니다.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 그런데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운전자가 붙잡고 버텨보지만 그만 넘어져 차량 밑으로 쓰러집니다. 한 시간쯤 뒤 행인이 차 아래 깔려있는 운전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차가 흐르는 거를 이제 막으려다가 이렇게 차 밑에 깔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네요. 사람들 목소리 나가지고 나와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더라고, 안타깝게. 경찰은 주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차량의 경사로에서 뒤로 밀릴 경우 이를 막겠다고 나섰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톤이 넘는 차량을 사람이 막아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관성이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절대로 가로막고 차를 세우지 말고요. 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는 건 물론 내리막에선 바퀴를 오른쪽으로, 오르막에선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차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특정 주식이 곧 상장될 거라고 투자자 500여 명을 속여서 1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주식 리딩방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금고에선 수십억 원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다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사설 금고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금고문을 열자 5만 원권 현금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로 모자라 옆 금고에도 들어있습니다. 41억 원 상당인데 파란색 압수품 상자 2개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온 20대 남성을 붙잡습니다. 특정 회사 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500여 명에게 175억 원을 가로챈 주식 리딩방 일당 4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금을 포함해 고가 시계와 외제차 등 50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대부분 뭐 생활비나 유흥비, 명품 구입 이런 데로 소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리딩방 일당의 은신처. 집 안에 명품 상자가 가득하고 사무실 금고엔 현금 19억 원가량이 들어있습니다.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된다고 속여 천여 명으로부터 108억 원을 가로챈 일당 14명도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문구에 속지 말고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반도체 업계 훈풍을 타고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8만 원을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K반도체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정현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8만 100원을 찍은 뒤 8만 원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8만 원을 넘은 건 2년 3개월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12월 종가 8만 300원을 기록한 이후 8만 원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반전된 건 AI 업계의 반도체 수요 덕분입니다. AI 칩 선두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는 그간 SK 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 메모리를 독점 공급받았는데 젠슨 황 CEO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삼성 제품도 테스트 중이라며 삼성을 극찬한 겁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2단 반도체에 친필 사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장중 17만 9,500원까지 솟구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17만 6,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의 추격으로 엔비디아 독점 공급이 깨지더라도 AI 반도체 기술력에서 앞선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게 됨에 따라 10만 원 이상 돌파할 수 있다. 사상 최대의 가격을 이룰 것이다. 세계 AI 업계의 폭발적 성장이 우리 반도체 기업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전기차 신차 전쟁이 치열합니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차량의 중간 기둥을 없앤 SUV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첫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박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앞뒷문이 마치 한옥 여다지 대문처럼 열립니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첫 선을 보인 럭셔리 대형 SUV 전기차입니다. 차량 앞문과 뒷문 사이 기둥이 없어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길이 5m가 넘는 대형 차량에 중간 기둥이 없는 디자인을 적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기둥 없이도 차체가 충격과 진동을 버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성능으로 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좋은 품질로 유명한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도 시장 진출 선언 3년 만에 첫 전기차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유명 자동차 브랜드 포르쉐를 닮은 디자인에 가격은 50만 위안, 우리 돈 약 9,20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됐습니다.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인 샤오미 파일럿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진 샤오미 회장이 공개한 정식 출시일은 오는 28일. 뛰어난 성능의 디자인까지 갖춘 전기차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강북을 강남처럼 바꾸겠다. 서울시가 강북의 상업지역을 최대 3배로 늘리는 도시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졌고 외벽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장사가 잘 된 편이었었거든요. 한 오픈한 지 한 5년 정도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이 빠졌다고 보여. 서울 노원, 도봉, 은평 등 11개 자치구로 된 강북권에는 이렇게 노후화된 상업시설이 줄을 이룹니다. 서울 인구의 43%가 거주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이 가장 적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해 낙후된 강북권 개발에 적극 나섭니다. 현재보다 상업시설을 최대 3배 늘려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상업시설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용적률도 1.2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창동 차량기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용도와 규모를 사업자가 제한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50년 동안의 규제를 풀어서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만들어내므로써 경제발전의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상계, 중계 등 127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도 속도를 냅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기간을 1년가량 단축시키고 노후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젊은 공무원 한 해에 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초고속 승진을 당근책으로 내놨는데요.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3년 근무 연수를 채워야 하는데 8년 만에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지방교육청에 9급 공무원으로 합격했지만 2주 만에 사직한 박연경 씨. 다음 해 원하던 곳에 합격해 다시 공무원이 됐지만 5년 만에 또다시 퇴사했습니다. 업무량도 너무 많았고 막 첫날부터 당연히 매일 야근해야지 이런 말도 들었고 5년 차인데도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SNS에는 박 씨처럼 공무원 사직을 공개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토로하는 글과 영상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을 채 근무하지 못하고 공직을 떠난 저연차 공무원은 지난 4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젊은 층의 공무원 사직이 늘자 정부는 초고속 승진이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13년 근무 연수를 채워야 하지만 8년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올해 6급 이하의 국가직 공무원 중 2,100여 명을 선발해 한 직급씩 특별 승급시키기로 하는 등 젊은 공무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학교 앞 등하굣길에서 흡연하는 어른들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취재 당시 학교 앞을 가득 메운 어른들의 담배 연기. 금연구역을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탓에 학생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다시 가봤습니다. 서울 덕수초등학교 앞. 3년 전부터 인근 보행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안쪽 골목길에선 3355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 하굣길 초등학생들은 담배 연기를 피해 뛰어갑니다. 맨날 얘기했어요. 표시를 해놨는데 왜 담배를 계속 피고 있느냐고. 그래서 불편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주로 돌아다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구청에서 흡연 단속을 하고 있는 금연거리인데요. 하지만 바로 옆 빌딩 사이 골목길은 사유지라서 단속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내에선 흡연이 금지돼 있고 공유지는 금연구역 지정도 가능하지만 사유지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건물에서도 얘기는 하는데 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만 피하는 거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학교 정문 바로 앞엔 지난해 7월 흡연 부스가 생겼습니다. 학교 출입문 반경 50m는 금연구역이지만 밀폐형 흡연 장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유지여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학교 앞인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흡연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좀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구청 직원들이 흡연 부스 출입구를 입간판으로 막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후 학교 시간에는 따로 막지 않습니다.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길래 지하도로 틀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학교가 끝났을 때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통학로에 있는 공공흡연부스 담배 연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등교길에만 부스한 흡연을 막는 겁니다. 학교만 사교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학교 시간 때는 그렇게 하는 건 없지만. 구청은 통학로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이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미국에서 대형 선박과 충돌한 다리가 붕괴됐습니다. 최소 20명이 강에 빠져 실종됐는데요. 메릴랜드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한 대형 선박이 다리 쪽으로 접근하더니 그대로 충돌합니다. 2.6km 길이의 다리 일부가 힘없이 휘어지더니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1시 반,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프란시스 스콧 키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CNN 등 현지 언론들도 속보를 전하며 당시 다리 위 왕복 4차선 도로를 지나던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포함해 차량 여러 대도 함께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A vessel traveling through the Patapsco River outbound collided with a column causing a collapse of the key bridge. 현지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최소 20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고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배는 싱가포르 국적의 컨테이너 선박으로 사고 30분 전 볼티모어 항을 떠나 스리랑카를 향해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리에 충돌한 선박은 불이 붙은 뒤 침몰했는데 해당 선박사는 승성원들의 경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 교통국은 사고로 붕괴된 다리와 연결된 모든 도로의 차선이 폐쇄됐다면서 차량들이 우회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모스크바 총격 테러 그 참혹한 현장에서 용감하게 100명 넘게 구한 영웅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살 소년이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소년의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옷가지를 들고 황급히 이동합니다. 공연장 외투 보관소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15살 소년 이슬람 할릴로프는 굉음을 듣고 100여 명의 관객들을 반대편 건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카드로 비상구를 열고 관객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끔찍한 테러 현장에서 100여 명을 구한 키르기스스탄 이민자 2세 할릴로프가 러시아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에게 감사 표창을 수여하고 프로축구단은 그를 초청해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테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이어갔습니다. Это злодеяние может быть лишь звеном в целой серии попыток тех, кто с 2014 года воюет с нашей страной руками неонацистского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는데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가게 계산대 앞에 있던 아이 두 명이 인기척을 느낀 듯 밖을 바라봅니다. 갑자기 총을 든 군인들이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 아이 머리를 때립니다. 이어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거칠게 벗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아이에게 다가가 뺨을 때립니다. 근처에 있던 여성이 이들을 막아섰지만 오히려 군인들은 여성과 아이를 에워싼 채 옷을 찢어버립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헤브론시의 한 식료품점에서 이스라엘군이 아이들을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던 검은색 티셔츠에 그려진 소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SNS에 영상이 퍼진 뒤 군인들이 다시 가게로 돌아와 주인을 위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 지역에서만 450명이 숨지고 7,700명이 체포되면서 이스라엘군이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구의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전쟁 승리를 원하는 이스라엘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 6,200억 원의 재판 공탁금 때문에 자산이 압류될 위기에 몰렸는데요. 법원이 금액을 확 깎아주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산 가치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6,2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는 벌금을 공탁금으로 마련해야 했는데 액수를 깎아달라고 요청해온 그의 뜻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뉴욕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어제 3분의 1 수준인 약 2,300억 원을 열흘 내에 내도록 했습니다. So I greatly respect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division, and I'll post either $175 million in cash or bonds or security or whatever is necessary very quickly within the 10 days. 당초 이날까지 공탁금을 못 내면 자산 압류도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대권 도전을 선언한 트럼프 타워나 월가에 위치한 트럼프 빌딩, 뉴욕주에 위치한 호화저택 세븐스프링스 같은 부동산부터 그가 소유한 호텔, 전용기, 골프장까지 압류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자금난을 겪던 그에게 생명줄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 관계자는 채널A에 사기에 대한 책임, 벌금과 이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집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자신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이 우회상장해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주가가 급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분 60%를 보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가 자산이 65억 달러, 우리 돈 8조 7천억 원까지 치솟으며 세계 500대 부자 대열에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산을 바로 처분하지 않는 한 현재 재정적 어려움 해결에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찾으면 빼놓을 수 없는 코스죠.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내후년 무려 144년 만에 완공됩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140년이 넘도록 완공되지 않았지만 연간 500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성당을 설계한 안토니 가우디의 사망 100주기, 착공 144년 만인 2026년에 드디어 성당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재단은 최근 준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모두 갖춰졌다고 밝혔습니다. 1882년 착공에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남긴 불완전 설계도와 화재로 소실됐다 복원된 석고 모형을 토대로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관람비에 의존해야 하는 공사비 때문에 140년이 넘는 최장기 미완성의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원자재값 폭등으로 지난해엔 건축비가 52% 상승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 수입이 급증하며 자금난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총 18개의 대형 탑 중에서 아직 완성이 안 된 건 5개입니다. 남동쪽에 자리한 4개의 12사도 탑과
가장 큰 정중앙의 탑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높이가 172.5m로 완성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됩니다. 탑 꼭대기의 십자가 구조물엔 유리창을 통해 바르셀로나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됩니다.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중 한국 관광객이 다섯 번째로 많았을 만큼 한국인의 사랑도 각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곡선의 미를 살린 복잡한 건축물인 만큼 조각 및 세부 장식 작업 등은 2034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천안함 피격 14주기인 오늘 신형 천안함의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희생자들의 기억을 새기고 전투 능력은 보강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는 만질 수 없는 얼굴. 14년이 지나도 그리운 얼굴을 정성스레 쓰다듬어 보고 얼굴을 한참 파묻어 봅니다. 천안함 피격 14주기인 오늘 46명의 용사의 추모식이 진행된 가운데 유족과 참전 장병들은 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천안함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일반적인 항해할 때 여기서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항해를 하시고 뭐 이제 작전이나 뭐 선원들이 주로 다니는 통로에 순직 장병들 명단과 폭침 사진 등 당시 흔적을 새겨놨습니다. 이 기관총은 3.16 기관총입니다. 고 민평기 상사의 유족이 기증한 사망보상금으로 마련한 건데요. 총 16종 중 2종을 이렇게 신형 천안함의 좌우에 배치했습니다. 피격 당시 작전관이었던 박연수 대위는 이제 중령이 돼 이대의 천안함장을 맡았습니다. 천안함 전후 모두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완벽하게 사수하겠습니다. 한층 더 강화한 대잠 능력으로 서해 바다를 수호할 계획입니다. 더욱더 먼 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고 어뢰 기만기로 유인해 어뢰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잠 미사일 홍상어를 발사해 잠수함 격침도 가능합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호위함으로서 다시 조국을 지키는 배로서 탑승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제압 능력을 점검하는 슈퍼컵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신림 흉기난동과 관악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 경찰들이 신속 대응력을 점검하기 위해 슈퍼컵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차타워 1층부터 5층까지 250m 길이의 오르막을 1분 30초 만에 오르고 네, 3층 통과했습니다. 실제 사람 무게의 인체 모형을 들어 옮긴 뒤 100번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무게가 50kg에 이르는 인체 모형 덤입니다. 인명 구조 상황을 가정한 건데 들어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후 범인 검거를 위해 방검복을 입고 공기총 사격을 합니다. 기초 체력부터 인명구조 범인 제압까지 테스트하는 7개 종목의 경기입니다. 고층 건물에 신고를 받았을 때 계단을 이용해서 수색하면서 올라가는 조가 나눠지거든요. 이럴 때 이런 오르막길 올라가는 연습들, 이런 훈련들은 사실은 솔직히 되게 필요한 편이고. 오늘 영예의 슈퍼컵 자리는 모든 코스를 2분 10초 만에 주파하고 사격에 만점을 받은 10년 차 김동현 경사가 차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타조가 도심 한복판을 질주합니다. 생태 체험장을 탈출한 건데요. 함께 지내던 암컷이 폐사하자 불안한 모습을 보여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을 껑충껑충 달리는 타조. 10차선 대로를 넘나들다 차량과 부딪힙니다. 다친 것 같은데. 타조가 도로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9시 반쯤. 차 막힐 시간이 아닌데 봤더니 타조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질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인근 공장 공터로 타조를 몬 뒤 1시간 만에 무사히 붙잡았습니다. 순찰차를 타조 쪽으로 이렇게 바싹 붙여가지고 울타리가 있는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 타조는 2020년생 수컷으로 인근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었고 타조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타조는 이곳 울타리에 벌어진 틈새로 탈출해 뒤편 도로로 달아났습니다. 함께 지내던 암컷이 한 달 전 폐사한 뒤 줄곧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체험장 측은 타조가 안정을 되찾는 대로 새로운 짝꿍을 찾아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중국에 10개월간 구금됐던 전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관련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조현선 기자입니다. 중국에 구금됐던 손준호는 한국 땅을 밟을 때까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석방이 좀 됐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내리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대요. 또 잡혀갈까 봐. 무서운 거죠.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당국의 축구계 부패 비리 조사 과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풀려나는 데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막 우네요. 다 큰 사람인데 막 우네요. 많은 사람들이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잊지 않아줘서 자기 돌아올 수 있었다고. 외교부는 재판을 끝났다면서도 혐의 내용이나 유무죄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손준호의 귀국 소식에 팬들의 응원길이 이어졌습니다. 동갑내기 이재성을 비롯해 대표팀 동료들도 복귀를 반겼습니다. 6년간 대표 선수로 활약했고 지난해 중국 산둥팀의 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던 손준호. 수감 중에도 그라운드 복귀를 꿈꾸며 몸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1kg도 찌지도 않고 1kg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하면 시간이 있을 때 수감자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오전에 이제 치아나 또 심리 이제 검사 또는 이제 좀 치료를 좀 요해서 대표팀 복귀는 얼마나 빨리 예전 기량을 찾느냐에 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봄 기운이 깊어지면서 곳곳에서 봄꽃 소식도 자주 들려오고 있죠. 진해를 비롯해 남부에는 새하얀 벚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따뜻함이 감돌면서 피어나는 꽃 구경하기 좋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고 밤사이에 짙은 안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17도, 4월 초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다시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지만 평년 수준으로 쌀쌀하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5도 등 한 자릿수로 중부와 경북에는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7도, 대구 18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집니다. 목요일 전국에 비 온 뒤 금요일부터는 내내 맑고 봄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정 갈등을 풀 대화가 필요하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일단 길은 열렸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교육계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요. 여당과 교수들도 중지안을 내고 있죠. 전공의들은 복귀하고 증원 규모 포함해서 처음부터 대화해보자고요. 간신히 붙인 대화의 불씨입니다. 우리는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 환자단체의 이 절규 잊지 말고 양측 모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목숨 걸린 기회 잡아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